형상실하면 겁낼 것이 없는 전갈란 마리가 매우 심각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갈이 꼬리에 독침으로 찌르거나 말거나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마구 공격해 대는 벌꿀 오소리가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벌꿀 오소리는 울버린과 함께 체격에 비해 가장 강력한 근력을 가진 동물입니다. 이들의 근섬유는 모두 속근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고양이과 동물들을 압도하는 순발력과 민첩성, 근력으로 자신보다 더 큰 동물들도 죽일 수 있는데요. 대신 지근의 비율이 떨어지기에 지구력은 부족한 편입니다. 하지만 벌꿀 오소리는 압도적인 신체 능력과 함께 엄청나게 흉포한 성질, 겁을 상실한 듯한 행동을 보이기에 서벌이나 카라칼 같은 동물들도 벌꿀 오소리를 이기기는 어려운데요. 이들은 유연한 목가죽을 가지고 있어 쉽게 물어뜯기지 않으며 독에 대한 정력이 매우 뛰어나기에 독사나 전갈 같은 먹잇감들은 쉽게 제압 가능합니다. 심지어 제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맹수들마저 사냥하기 꺼려하는 호저를 사냥하다가 같이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벌꿀 오소리들은 사나운 동물입니다. 벌꿀 오소리를 무서워하는 동물들이 워낙 많기 때문인지 치타 새끼의 등은 흰색에 가깝고 아래쪽은 어두운 편인데 그 이유는 이 벌꿀 오소리를 흉내 내므로써 천녀에게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진화의 결과물이라고 합니다.